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곳이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찐바닥일까? 아니면 좀 올라서다가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까? 상당히 헷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제 예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주가가 아주 힘을 못 쓰고 박살이 날 때부터 중간선거 기간, 아마 주가가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HLB만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LB가 눌러지는 것은 불확실성 딱 하나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죠. HLB는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그야말로 초저평가 영역에 진행을 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죠. 지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중간선거 기간 이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 산타랠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상황, 그 분위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차이나run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그런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기관들도 발맞춰서 같이 매수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우량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큰 호재가 있어서 매수를 이렇게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죠. 모든 부분을 보면은 또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그야말로 악재투성이고, 아, 정말 큰일 났다. 이거 IMF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좀 다르죠. 아주 이제 다 끝났어. 안 좋은 기간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찐바닥을 잡고 조정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갈 거냐? 아,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죠. 자, 코스피 1%, 코스닥 0.07% 상승 중인데, 나스닥이 뭐 0.5% 올라서 그렇다고 1%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나스닥이 3% 내려갈 때도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올라갈 때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거의 안 내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0.5% 하락 중이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급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강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강세가 일어나고 있죠.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걸까? 이해를 못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시키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외인하고 기관이 돈의 힘으로 아주 박살 강력하게 올려치고 있죠. 자, 지금 S&P 500 0.1% 상승에 나스닥 선물이 0.3% 상승 중인데, 일단은 뭐두 가지죠. 중간선거 기간에 공화당이 이기면 증시에 유리하다. 이런 지금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부분들, 기업을 괴롭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제동이 걸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맥락이죠. 큰 틀에서의 맥락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돈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3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제로 코로나 계속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자체가 살아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나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들이 나와서 갈 만한 곳이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G20 나라 중에서 낙폭이 가장 컸죠. 그냥 뭐 눈만 뜨면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공매들이 정말로 큰 일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진 주가, 이제 외인들이 어차피 지 마음이니까 외인들이 사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환경은 지금 뭐 아주 지금 큰일 났네, 어쩌죠, 이런 상황이죠. 빚 갚느니 차라리 앞다퉈서 파산해 기업 줄도산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계 빚 이제 어떡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 중이다. 한 달에 이자만 얼마나 한다. 여리겠다. 뭐 이런 소식으로 완전히 이 도배가 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악재 소식이 나올 때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크게 둘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가는 어차피 먼저 아주 안 좋을 때 올라가죠.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주가라고 했죠. 지금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던 증시가 자, 현대철도 지금 보면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정말로 안 좋구나. 시장이 진짜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나. 2년 내내 정말 아 정말로 많이 하락하네. 이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에서 휴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푸틴하고 대화할 일은 없다. 후계자하고 대화하겠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나라가 서방 국가들이죠. 거기다가 그 중에서 대표가 미국인데 이 미국 쪽에서 대화를 해라 했는데 아 지금 뭐 우리 대화 열려 있어. 창구 열려 있는데 지금 봐서는 말이 안 통해. 지금 푸틴하고는 대화 안 할 거야. 후계자하고 할게.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 푸틴 후계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푸틴 후계자 나오려고 하면은 뭐 한 10년 뒤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전쟁이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고집대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 미국의 파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파워가 더 셀 거냐. 당연히 미국과 유럽 파워가 세겠죠. 저렇게 이제 하면은 알았어 그렇게 뭐 해. 그러고 이제 공화당이 이제 무사하고 있죠.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로 그냥 공짜로 막 무기 대주고 돈 주고 뭐 하고 있는 거 한 푼도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협상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하면서 환율 수혜주, 철강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 재건을 하게 되면 철강이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현대철포스코 아주 강력하죠. 자, 그리고 정말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 절대로 안 밀리죠. 절대 안 밀립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외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외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가장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게 차이나는 자금 돈으로 끌어올린다. 1번. 그게 가장 큽니다. 지금은 수급 요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거 진행 중인데 이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야 러시아하고 협상 대화창구 열어놓자 라고 했죠. 그 의지는 결국은 가장 힘이 센 미국의 의지대로 결국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전쟁 부분이 마무리될 가능성 충분히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다 같이 이 복합되면서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삼성전기도 지금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하나 뭐 뉴스는 아무거나 뿌려도 됩니다. 아무거나 뿌려도 된다 사실. 이게 이제 상황이 올릴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기판 양상하는데 뭐 그 어쩌라고 이렇게 하죠. 있죠. 서브용 FC, BJ 기판 이거 지금 양산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회사가 돈을 확 지금 당장 내일부터 버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제 첫 출하했다 이런 소식 하나 가지고 그래 오케이 요걸 올리자 하고 밀어올린 겁니다. 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죠. 고매 쇼커버링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외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죠. 기관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그래서 2년 동안에 지금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파월 이제 매파저파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먹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악재가 더 이상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정 호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의 힘으로 수급도 좋죠. 개인들이 뭐 돈 없다 상관없습니다. 개인들이 뭐 주식 사서 올릴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얘들이 실컷 끌어올려버리죠. 계속 끌어올리고 개인들은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좀 과열인 상황이다. 과열. 제가 보기에는 과열인데 그럼 전략 어떻게 가정이 좋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치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은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수급도 워낙에 좋고 전쟁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공화당 선거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이 인식을 하고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외인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코스닥은 좀 눌러놓고 있고 자 이렇게 때문에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개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게 될 겁니다. 섣불리 이제 어떤 바닥에서 올라서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들고 있다. 섣불리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치고 가는 흐름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외인하고 기관이 좀 계속 한쪽이 매집을 하더라 또는 양쪽이 갑자기 들어오더라 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그냥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관망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계속 그냥 놔두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게 내려오고 싶어하는 모습이 안 나오죠. 그럼 단기 분봉상으로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크게 급나가는 모습이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왔을 때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많이 들어오죠. 외인도 어제 들어왔고 오늘 이제 외인이 팔고 있지만 기관은 여전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연기금 들어오죠. 그러면은 얘들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평선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치는 흐름 이 보이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이 결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올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나오면 홀딩 그러다가 언제 파는 게 좋느냐 이렇게 올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파는 타이밍은 이렇게 가다가 어떤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작은 악재라도 나온다거나 해서 수급이 바뀔 때 수급이 이제 외인기관 매수해서 한쪽이 매도 또는 양쪽이 다 매도하면서 주가 흐름이 꺾이는 분위기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면 되죠. 그때 이제 좀 내려가더라도 이 고점을 볼 필요 없이 매도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서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매도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과열 상태로 급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이다. 급등. 급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일어나는 이 부분은 즐기자면 즐기면 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꺾이는 그런 부분은 이런 수급이 갑자기 바뀔 때 갑자기 바뀐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라는 이 스탠스를 서면 그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외바닥으로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기에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기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중간선거 그리고 연말 랠리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수급이 바뀔 때 바뀐다 그러면 한번 던져주면 또 한번 쭉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조정을 좀 하면 다시 숫자 늘려서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초강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외인기관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한번 외인기관이 매도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이제 무너지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지수에 대한 볼모로 지금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쟤들이, 그러니까 메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리고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요런 종목들 쪽으로 먼저 가는 놈이 간다. 이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HIV
그리고 나머지 제약파에도 큰 강세를 보인 종목들 별로 없죠. 제약파는 좀 볼모 형태로 좀 짓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팔아서 잘 나가는 종목들 쪽으로 돈을 밀어넣겠다.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HLB도 보시면 얘들이 많이 팔고 있죠. 제피시나. 이 팔아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종목 쪽으로 매수해야지 하고 여기는 눌러놓고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쟤들 먼저 올리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이걸 팔아가지고 저 잘 나가는 거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이제 한 이틀 남았기 때문에 좀 눌러놓자 이렇게 하고 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저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상당한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전략 이런 겁니다. 이틀 남았으니 이틀 동안에 짓눌러 놓고 많이 못 올라가게 하고 오히려 더 내리면 좋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다른 데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은 다시 와서 사가지고 올려야지 딱 그러고 있죠. 공매 세상이다. 외국인 세상이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정말로 잃을 수 없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